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식은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위치다가 김민숙 작가의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입니다. 식수는 내빈 소개, 개막식 기념 촬영, 기념사 다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조현영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유승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의회 편용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수구 의회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연수구 의회 박민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갤러리울 최유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숙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IGC 운영재단 유병윤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IGC 운영재단 민현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IGC 운영재단 김동진 사무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연수구 의회 이형근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금줄을 가볍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 불가능한데. 하나 둘 셋 한번 잡아당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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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유타대학교 출신입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고 재단을 도와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던 중에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쪽에 이제 빨간색은 유타대학교입니다. 이게 박민혁 의원님 도와주셨다고 여기 선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디 선정할까 고민을 못해 여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가님도 여기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해주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앞으로 이 그림의 의미처럼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세상을 무릉도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허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위치 선정은 대표님께서. 네, 이어서 IGC 운영재단 민현주 이사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현주입니다. 아이디씨 캠퍼스를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더 자주 와서 회의 때문이나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씨 캠퍼스는 저희 성도 국제도시의 정말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그에 묻지 않은 저희가 더 열심히 지원을 해서 우리 IGC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박민혁 의원한테도 잠깐 힌트를 받긴 했는데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기법으로 가장 글로벌, 정말 그 지금 글로벌 시대의 최첨단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이 IGC와 가장 잘 어울려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혜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림에는 그다지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데도 보면서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GC가 무릉도원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국제도시나 인천이 이 그림에서 담아내고 있는 세계적인 것과 전통이 조화가 되고 그리고 무릉도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라는 걸 느끼도록 저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호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연수구의회 박민혁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국 의원 박민혁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내빈분들과 또 직원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가 또 하필 유타대 쪽 테마인데 그것 때문에 저기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고 더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곳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협조를 잘 해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중간에서 힘을 많이 써주신 저희 민현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그림 자체가 정말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좀 고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장하고 계신 최유주 대표님께서 사실 이런 훼손이나 어떤 도난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지역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좋은 일을 이것저것 재고 따지면 못하신다고 네, 통 크게 무상대여로 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통 큰 결단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게 정말 출발점이 되어서 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갤러리율 최유주 대표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율 대표 최유주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작품을 좋은 작품들을 봐왔고 컬렉팅을 해온 한 20여 년, 3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작품이 주는 그 작품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지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이 문화적 교감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생각에 올 1월에 갤러리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무릉도원이라는 작품은 저희 갤러리 유래의 1월 개관전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찬사를 아끼지를 않으셨고 또 그리고 구매를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팔면 얼마가 들어오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컬렉을 해오면서 이런 귀한 작품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소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저희 갤러리 유래에서 소장을 하여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문화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가님께서 함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갤러리를 마침 개관을 했는데 박민혁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친히 방문을 해주셨고 의원님께 저의 이제 뜻을 비추자 이렇게 빨리 요새 젊은 분들을 그리신가 봐요. 저희 거의 일주일 안에 딴 데 뭐 저 제가 지타워도 있고 뭐 여러 곳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글로벌 캠퍼스죠. 라고 얘기를 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역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문화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작품으로서 컬렉팅으로서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왔던 그 문화적 교감을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좋은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출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한 번 전에 작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곳을 처음 왔는데 오면서 공간이 주는 힘이 있고 또 압도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만큼 제 작품도 여기 좋은 기운으로 많은 분들에게 문화적인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쳤으면 좋겠고 이 공간이 더 글로벌해지고 제 작품도 더 글로벌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감사함을 약소하게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공간에서 다과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